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며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쌩쌩 달렸습니다. 모델2라 불리는 저가형 전기차 생산을 내년 초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인데요. 정규장에서도 강했던 테슬라, 2차 전지 질주의 시작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결국에 어제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자율주행도 잘 갔지만 2차 전지도 좀 오랜만에 다시 가면서 자, 이제 2차 전지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을까? 그동안 너무 많이 쉬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와 연관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테슬라와 연관점을 좀 끊어서 따로 별도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느낀 점이 무엇이었냐면 네. 2000년 초반에 반도체 산업의 태동기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600원에서 8,000원까지 주가 올라갔습니다. 네. 2001년, 2년, 3년 요 시즌에 8,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반도체 각 가정에 컴퓨터가 각 한 대씩이라고 한다면 국내 한 1,000만 가구에 반도체가 쓰임새가 사용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도체가 어디 사용될 거야? 그쵸. 그래서 한계치에 대한 부분들, 거품론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8,000원이었던 주가가 4,000원까지 빠졌어요. 반토막 났네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것이 각 PC마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중반에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사용되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났어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이제 무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서 이후의 주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000원에서 지금의 8만원까지 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배터리 산업을 이제 자동차에 국한되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그쵸. 판매량, 생산량, 테슬라의 주가 여기에 연동돼서 국내 배터리 산업이 휘청휘청 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론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배터리 산업을 판단해서 해석을 할 때 꼭 자동차만 사용되는 부분에서의 그 사용량은 아니거든요. 뭐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요. 또 여러 용도로서의 배터리 산업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그 2차 전지 산업들, 배터리 산업들은 최근까지의 상승 이후에 조정받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정면에서 이전에 2000년 초반에 반도체 산업이 중간 단계에서 쉬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듯이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지금은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쳤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리튬 가격이 일부 반등의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300위안 정도의 키로당 고점을 찍었던 리튬 가격이 80위안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00위안 올라왔고 112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가격적으로 완전하게 회복 가격의 상황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계단식의 가격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배터리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의 종목들은 굳이 전기차 생산량과 연동해서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전체 산업군에서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요. 각 산업의 원자재 가격도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부분적인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산업군의 종목군의 흐름의 가격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전기차에만 국한하지 말자. 네. 이 배터리도 이 사용처가 늘어나고 이 업계가 업황이 바뀔 것이다. 더 네.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네. 이 전기차 수요가 줄고 뭐 하이브리드 카로 막 이런 가는 상황에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길게 봤을 땐 크게 상관할 필요 없다.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주가에 대한 반응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2차 이제 배터리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11월에 8억 불을 네. 이제 수출했고요. 12월에 수치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9억 불 했고요. 7억 불 수준에서 최근 수출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지금 위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처를 해외로 다 옮겼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 약간
약간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2차 전지 수출에 대해서는 최근 상황 하에서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수출 데이터의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가 위축된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기존에 2차 전지를 수입을 했던 그 발주처에서 네. 가격을 다운해라라고 해서 이 재무적 측면에서의 그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실적치가 반영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수출이라든가 산업에 대한 부분은 위축된 상황은 아니다. 데이터의 오류가 좀 반영된 상황에서의 흐름이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기차 쪽에서의 수요가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확장 산업이나 2차 전지 배터리가 쓰일 곳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네. 그 중간 과도기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뭐 어제는 많이 올랐지만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흐름이 어떤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는데 고은별 앵커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었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거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솔브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9%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어제 전반적인 반등이 나온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삼성 SDI의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오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점만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좀 우상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도 8%가량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오전에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실적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가량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5분의 1 액면 분할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HLB와 함께 시가총액 2위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모처럼 만에 또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김대준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삼성 SDI고요. 삼성 SDI, 네. 셀업체 해주셨네요. 그렇죠. 일단 우리 앵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SF도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죠. 아, 제가 저희 애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코드가 딱 맞는 게 SF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네, 어떤 최근에, 거 보셨어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오는 삼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SF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과학 기준으로 한 그 흐름을 이제 나타난 네. 미국 드라마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내용을 얘기한 게 미래 과학은, 앞으로의 과학은 무선 충전과 속도라는 겁니다. 과학의 발전은 무선 충전과 속도가 개선이 될 때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삼성 SDI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인 사업의 내용이 전고체와 그다음에 LFP 배터리였습니다. 무선 충전은 전고체 산업이 기반이 되어졌을 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전고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셀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 SDI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도 저가 전기차에 대한 메시지를 줬죠. 당연히 저가 전기차의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장착되어야 하는 흐름입니다. 네. 이런 맥락적인 흐름에서 볼 때 셀사 위주의 흐름에서의 배터리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삼성 SDI가 단연 첫 번째로에 꼽을 수 있는 종목으로 흐름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우리 궁금하죠. 네네. 우리가 이제 종목을 접근할 때 가격을 잡을 때 굉장히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네.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있죠. 계속해서 신고가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장중 눌림목이나 장중 흐름을 판단해서 저가권의 가격을 잘 잡아서 진입을 해야 된다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바닥권의 흐름에서 이제 상승하려고 한다거나 또 바닥권을 지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식은 보통 매수할 때는 분할을 하고 매도할 때는 한 번에 매도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가권에 있고 바닥권을 지나가는 종목들은 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한 세 번 정도 분할해서 매수한다라는 측면으로 가격과
동일하게 흐름을 판단해서 세 차례 정도 매수한다. 그렇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 크게 가격에 연동된 흐름에 조금의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는 전략적 대응보다는 네. 현 수준에서 가격에서 진입을 한 세 차례 정도 한다라면 충분하게 유효한 가격 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중에서는 셀사 중에 삼성 SDI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 업체에 대형주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또 약간 불안한 것이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뭐 확장 실적 나오겠지만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이거 뜯어 보면 뭐 실적에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IRA 보조금 미국에서 받은 거 제외하면 적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셀 업체들 중에도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자 심해서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삼성 SDI는 괜찮습니까? 주가나 전반적인 앞으로의 흐름 괜찮다고 보세요? 단기적 충격 없을까요? LG 솔루션 분기별로 보게 되면 보조금을 제외하고 실적 측면에서 보면 3천억 분기당 그리고 1천억 그리고 네. 이번에는 이보다 더 줄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셀 관련해서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의 산업도 한 반절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납품을 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 이 두 가지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LG 솔루션에 비해서 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LG 엔솔보다는 삼성 SDI다. 라는 의견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슈, 포착한 이슈, 2차전지 관련해서 길건우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2차전지 최근에 흐름 좀 바뀌고 있는데 어떤 종목 보세요? 앞에서 이제 셀업체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양극재가 사실은 최근에 실적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가격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완성차 업체에서 계속 가격을 다운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소재에서도 가격 압박이 제일 적은 데가 있습니다. 음극재. 음극재는 가격 압박이 조금 적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양극재가 주행 거리를 늘리고 음극재가 충전 시간을 줄인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알고 네네. 계실 거예요. 근데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주행 거리를 또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지방 출장 갔다 왔거든요. 어디 가셨어요? 경북 영천 갔다가 울산 찍고 서울 왔어요. 네. 1000km인데 저랑 같이 갔던 다른 분이 전기차를 끌고 갔거든요. 중간에 자꾸 사라집니다. 충전하러 가나요? 네, 충전하러 갑니다. 주행 네. 가는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450km더라고요. 야, 근데 그렇게 자주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방전 나면 난리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전기차의 허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인프라, 주행 거리. 그렇죠. 네, 그러면 인프라와 주행 거리 두 가지는 이겁니다. 길게 가야 되고요.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걸 하는 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하는 차종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한 두 종밖에 없었는데 올해 한 9종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요. 기존에도 뭐 3%짜리, 5%짜리 썼는데 8%로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대주전자재. 대주전자재요? 네. 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그쵸? 기업들은 캐파가 뭐 만든다, 계획하고 있다, 준공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캐파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저는 그래도 이 안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대형주 중에 셀업체 중에 삼성 SDI 골라주셨고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잘 살펴보자. 2차전지 관련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전략과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